먼저 마지막 여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논산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에는 정말 많은 배롱나무 명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충곡수원입니다. 충곡수원에는 배롱나무가 많진 않지만 정말 크고 아름다운 배롱나무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데요. 제가 갔었을 때 이제 절정에서는 조금 지난 시기였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여름의 화려함을 볼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충곡수원은 아직까지 다른 서원들에 비해서는 많이 유명하진 않아서 여유롭게 즐길 수가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주차할 장소가 많지는 않아서 조금 이른 시간에 방문해야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가 갔었을 때는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문이 열려 있어서 안에 들어가서 직접 구경할 수가 있었고요. 다른 곳들보다는 배롱나무가 아직까지는 화려하게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논산으로 배롱나무를 구경 가신다면 충곡서원을 꼭 빼놓지 말고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배롱나무 명소인 명재고택으로 떠나가 보겠습니다. 논산에서 배롱나무 명소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명재고택인데요. 이 고택 앞에 있는 배롱나무가 너무나도 고풍스러움을 더 느끼게 해주고 또 마지막 여름의 화려함까지 느낄 수 있어서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갔었을 때는 절정에서는 조금 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재고택 옆에 가면 항아리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풍경이 또한 너무나도 신비로워서 사계절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 방문해도 매력적인 곳이 명재고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명재고택 바로 옆에도 노성향교라고 배롱나무 명소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노성향교는 정말 거의 다 떨어져 가는 상태여서 배롱나무를 보기에는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이 시기가 달라서 참 맞추기가 힘든데 올해는 노성향교는 조금은 지난 상태였지만 그래도 마지막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이제 더위가 조금은 식어가고 있는데 방문해 보시는 것 어떨지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논산의 배롱나무 명소인 종학당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종학당도 역시 논산의 배롱나무 명소로 빠질 수가 없는 여행지입니다. 이 고풍스러움을 한층 더 느낄 수 있는 종학당은 이 부지 전체가 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매력적이어서 저는 꼭 배롱나무가 피는 시기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방문을 추천하는 곳인데요. 제가 갔었을 때 종학당도 조금은 절정을 지난 시기였지만 그래도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에 배롱나무 있는 시기도 좋지만 가을에 와도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기 때문에 지금 못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꼭 가을에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종학당 거의 바로 옆에 유봉영당이라는 배롱나무 명소도 있는데요. 여기도 아직까지는 마지막 배롱나무를 즐길 수 있는 화려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배롱나무의 매력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는 유봉영당까지 함께 구경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름에 싱그러움을 가득 느낄 수 있는 논산 온빛 자연휴양림으로 떠나가 봤습니다. 이제 여름이 거의 막바지인데요. 여름에 이 싱그러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름이 지나가는 걸 아쉬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 온빛 자연휴양림에 가시면 아주 초록초록하고 싱그러운 느낌을 가득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가을이 되면 훨씬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변신하지만 저는 이 여름에 초록초록하고 싱그러운 모습도 정말 매력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무들 밑에 있어서 꽤나 시원한 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름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온빛 자연휴양림을 여름이 더 지나가기 전에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보겠고요. 또한 산책하기에도 너무나도 길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언제나 방문해도 매력적인 곳이기 때문에 저는 사계절 다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장소인데 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서천의 숨겨진 해안 로드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서천 동백로드입니다. 서천 해안가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걸을 수 있는 데크길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이 물때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방문객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여유롭게 바다를 즐길 수가 있어서 그 점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노을 시간에 맞춰 간다면 일몰까지도 즐길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역시나 또 하나의 매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길이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왕복으로 30분 정도만 걸어도 충분히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더위도 꺾여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원한 서해 바다를 보면서 아름다운 해안 로드를 걸어보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태안에 숨겨진 전망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두여 전망대입니다. 저는 사진으로 여기를 먼저 찾아보고 와 이렇게 매력적인 곳이 있었나 하고 찾아가 봤는데요. 제가 갔었을 때는 물이 많이 빠진 상태여서 정말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던 전망대였습니다. 이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양쪽의 바다가 너무나도 멋졌고 또 앞에 펼쳐진 일몰이 있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여기도 역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곳은 아니라 정말 조용하게 이 바다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저는 일몰 시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방문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기 때문에 나만의 바다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꼭 한번 추천하는 전망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면 서천 장항송림역 산림욕장에는 맹문동이 이제 거의 개화를 해서 아름다운 맹문동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논산에 미네다리도 갔다 왔는데 여기는 여름의 모습을 즐길 수가 있어서 저는 지금 방문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아치형 다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